시작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일주가 되면 자기 안에 이제 무념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나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는 안 맞는 말이고요. 뭐냐면 이 참나랑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주부터는 동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외친 게 일주 때 외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념이 자리 잡으면 무념에 공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에고가 둘로 쪼개져요. 여기까지 이제 양심의 영역. 지금 직심을 바란 영역들이 생겨요. 직심, 심심, 대비심을 바란 영역이 생기고, 한쪽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쪽은 양심법을 추구하고 육바라밀를 추구하고, 한쪽은 자신의 이해의 득실을 따지게 되고 자신 에고의 성취를 추구하고, 두 개가 찢어져요. 이게 결국, 그런데 이게 늘 우위를 점하진 않아요. 이게 일주 경지예요. 근데 지금 그전 경지랑 뭐가 다르죠? 중생, 그 전에 중생들과 그 전에 공부자들과 뭐가 달라지죠? 그 전에는 이 무념이 들어설 때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참나에 대한 자각이 약해지면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일주보살부터는 참나가 들어앉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동거해야 돼요. 이제 어머니가 딱 들어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념할 건 체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양심도 추구해야 되고 욕심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한 우위를 점한다는 건, 양심이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늘 우위를 점하지는 못해요. 아까 제가 참나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참나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알게 돼요. 참나가 더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의심할 수가 없고, 참나가 내 안에서 안 사라지기 때문에 늘 추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늘 우위를 실질적으로 점하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 승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일주보살 돼서요, 이제 이 업의 그 파도는 엄청 맞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나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은 욕심, 마음의 한 부분은 성령법을 좋아하고 한 부분은 육신의 법을 좋아하니 돌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공고한 나를 어이할까 막 하다가, 또 몰라 하시고는, 아, 그래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 경지가 그래요. 참나를 바라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실존을 바라보면 싸우고 있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이기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일주 정도 가가지고 에고 쪽을 안 봐버려요. 아, 구원받았다로 끝나요. 그럼 그분이 꼭 도노던수를 얻은 것 같고 해탈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존적인 문제를 껴안고 고민해 준 분들이 결국은 사랑과 육바라밀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에고를 무시해버린 분들은요, 못 깨달아요, 그걸. 결국 투자한 만큼 얻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고생을 안 했잖아요? 몰라로 도피하고 고생을 안 했잖아요? 양심이 안 늘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양심으로 육바라밀, 작은 선행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육바라밀 관계된 거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비심은 그걸 가지고 꼭 너만 이롭지 말고 남까지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그 피해도 줄여주라는 거예요. 이로움을 더 주고 피해는 줄여주고. 남의 것까지 내 거로 생각하고 해달라는 거죠. 그전에는 욕심은 내 것만 내 거죠. 내 이로움만 중요하고 내 해로움만 중요했는데, 남한테까지 확장하라는 얘기죠. 그건 양심이라야 되지,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양심은 이걸 못 해요. 기독교로 치면 바리새파들이 하는 양심밖에 못 합니다. 억지로 하는 양심은. 이게 성령에서, 불성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이 있어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불성에 들어앉는 일주보살한테 가서야 이런 발심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발심 그전에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에 살면 바로 할수 있잖아요. 나도 이거 오늘 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거듭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대비심, 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 이 발심이 우러나야 돼요, 계속. 일주보살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요. 참나가 안에 살아있으니까 자꾸 올라와요, 이 마음들이. 그게 발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이걸 발심을 입지라 그러거든요. 뜻을 세웠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경지입니다. 보통 뜻이요. 안 서요. 오전쯤에 서 있다 오후에 사라져요. 찰나찰나 섰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확립됐다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발심도 그래요. 이런 마음을 잠깐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저 발심은요. 초발심 주잖아요. 머무를 주. 발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일주보살의 특징은요. 발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정도가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는 대단한 거고, 그런데 일주가 대단한 건 맞는데, 발심이 머무르건 사라지건 찰나찰나처럼 발심하면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길 바로 나가셔서 강의 끝나고 가다가 뭔가 이렇게 양심을 펼치고 싶은 내면에서 그런 원이 올라올 때, 발심이 될 때, 그때라도 몰라 하시고 그 발심을 꼭 이루고 가세요.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더라도 찰나찰나 기회가 올 때, 내 안에서 어떤 발심이 터져나올 때, 그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처럼 하시면 그 작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일주가 됩니다. 일주는 참나와 애고의 동 거죠. 그전에는 참나가 외출을 많이 해요. 잠깐 잠깐 집에 들어왔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참나와 애고의 동거가 시작돼요. 그래서 참나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늘 우위를 점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경지가 일주보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지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동거는 동건데 일지보살 정도 되면은 이제 양심의 힘이 꽤 커져 있어요. 육바라밀을 꽤 실천해 보거든요. 여기서 하라는 게 육바라밀이다 보니까 양심을 계속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게 이거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커져요. 그래서 양심 51%를 계속 늘 그러는 게 아니라 양심이 이제 이 욕심을 제압하는 법에 대해서 요령을 터득해 갑니다. 그러다가 알아내요. 육바라밀이라는 공식에 의거할 때 우리는 참나 뜻 그대로 양심이 욕심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요. 즉, 욕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양심을 구현할 거며 그 양심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정확히 알아내고 나면,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엄청 해서 육바라밀을 많이 하고 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명상 중에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명상 중에 알아지는 거 일주도 다 알아요.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해보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요령이 나서, 아, 이게 내 안에 참나가 텅빈것 같지만 그 안에 육바라밀의 공식이 선명하구나. 이게 유교로 치면 인위의지의 공식이 선명하구나 하는 걸딱 알아서 내가 그걸 하고 살고 알아냈을 때, 이때도 역시 늘 51%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선명하게 알아내는 거죠.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걸 선명하게 알아내서 양심이 욕심을 승리하는데 많은 이제 더큰 힘을 갖게 되는 거지. 만약에 육바라밀이 욕심을 늘51% 이상 승리하면 몇진지 아세요? 그럼 칠지보살이에요. 칠지 전에는 계속 승패가 있습니다. 욕심에 졌다 또 이겼다 이래요. 그 비율이 점점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칠지 이후로 가면 양심이 욕심한테 앉아요. 잘 앉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일주보살이 엄청 중요한 위치인 게 참나와 애고의 이제 완연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저기서부터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연구하게 돼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발심이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도요, 양심, 아, 자명하게 살고 싶다.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욕심만 올라왔잖아요. 일주가 되면, 그러니까 자, 깨어있을 때나 올라오던 게 이제 일주가 되면 깨어있음이 안착되니까 내 안에서 늘 그렇게 고도로 깨어있는 건 아니지만 참나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심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잊어버렸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잊어버리고 있어도 또 올라와요. 자기가 자동으로 자꾸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으면 나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깨어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잘해야지, 자명해야지, 찜찜하면 안 되지. 남한테 핵끼치면 안 되지. 육바라밀 더 잘해야지.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경전에 이런 말을 안써 있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교학으로 공부하면요, 이런 속사정 모르고 신성치보살 직심 심심 대비심 가르치기에도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뭐 다음 중 빈칸에 쓰시오. 지금 딱 외워져요. 직심대 뭐 이렇게 초식까지 딱 해가지고 외워서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만한 부처로부터 계속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유교로 치면 이게 사단 같은 거예요. 양심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걸 못 막아요. 자꾸 뚫고 올라와요, 싹이. 나는 괜찮은데 패북만 딱 보면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수호지심이 올라와요. 일반인도 올라오는데 이제 참나와 에고의 동거가 되면 이제 이게 올라오는 힘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아, 예전처럼 못 살게 됐구나 같아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의 고뇌였어요. 아, 예전처럼 못 사는데. 예전엔 육신의 법만 따르고도 잘 살았는데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돌아버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게 그 길이 이제 일주 이후의 길이 결국 육바람을 닦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기 5페이지 12번에 가면 해행발심이라는 게 있죠.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더라도 5페이지 12번 가면요. 육바라밀 이후의 길에 대해서 그 12번, 13번이 육바라밀 이후의 길이에요. 13번 하나만 보실래요? 13번 보면 육바라밀을 닦으라고 내어 있는데 이게 일주보살이 닦는 겁니다. 법성은 탐욕이 없음을 본체로 삼음을 이해하였기에 옆에 그림 보시면 내 안에 무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주보살은 처음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내 안에 무념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텅 비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텅 빈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알아내요. 내 안에 진여의 법성이 법의 본, 내 안에 법의 명령, 법의 본성이 들어있는데 탐욕이 없어라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깔려있다. 내 안에, 공 안에 이게 깔려있다는 걸 알아내요. 탐욕을 없애라 하는, 탐욕이 없음을, 이라는 그 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법성에 순응하고 따라서, 이게 양심법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 알고 어떻게 해요? 닦아요. 자, 알면 십주의 경지고요. 행하면 십행의 경지고, 하고 나서 이게 내 덕이 아니라 내 불성이 한 겁니다 하면 십해양의 경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 이후는 바로 제가 일지로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십주, 십행, 십해양 여러 개 해놨지만요. 사실은요, 저게 한 덩어리로 닦여요. 육바라밀을 하는 중에 그냥 통으로 닦여요. 육바라밀 하다 보면 육바라밀에 내 안에 법성이 보시의 어떤 본체가 내 안에 있구나. 아는 게 지혜고 하는 게 그걸 알고 보시바라밀을 펼치는 게 행이고 내가 한 건가요? 나는 거들었을 뿐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무념이 한 거잖아요. 그게 회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십주가 원래 지혜고 십행이 실천이고 십회향이 그 공덕을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요 세 개가요. 한 번에 닦여요. 육바라밀 하는 중에 계속 닦여요. 따로 닦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십주, 십행, 십회향은 이게 제가 뭉뚱그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이후로 바로 1단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저거는 1급 이후에 육바라밀을 죽어라 하면 그냥 다 닦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법성, 내 안에 진여 법성이 본래 탐욕이 없음을 본체로 삼음을 이해하였기에 여기가 10주의 경지입니다. 10단계의 머무름의 경지에서는 이해만 하거든요. 이해를 주로 하거든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였고 그래서 법성의 그 법 진여의 법에 진리의 본성, 진리의 명령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닦으며 하면은 그거는 행한 거예요. 십행에서 닦아야 할 건 요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여섯 가지 바라밀을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텅 빈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여섯 개의 진여의 법성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내가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나요? 내 안에 법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라서. 불성의 명령이라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선명하게. 이게 일주 이후에 이게 선명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일주보살까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일주보살도 이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육바라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육바라밀의 본질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게 일주보살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육바라밀만 연구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공, 복공 이런 걸 연구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바라밀만 연구해요. 왜? 이미 참나도 다 알았고 참나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구 과목은 참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 나는 참나에 어떤 방식으로 순응해야 되나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주를 경영할 것인가. 자, 더 위에 봐보실래요? 나중에 설명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12, 13번은
뭐 그 오늘 또 시간 되면서 해드리겠는데 저 12번 맘만 잡고 보시라고요? 12번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 12번 해행발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맘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신성취 발심이었죠. 보세요. 믿음이 성취된 발심 이후에 다음 발심이요. 해행발심이요. 이해하고, 자, 육바라밀을 이해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한 사람이 갖는 발심이에요. 해행발심은. 그럼 요거는 이제 언제 먹는 발심이냐? 일지 직전에. 일지 직전에 내는 발심입니다. 일지보살이 아직 못 됐을 때 내는 발심인데, 그럼 일지 직전인데, 그러면 그 어떤 경지냐? 이거예요. 자, 일주보살 때 이제 이런 양심을 잘해야겠다 하는 발심을 하고, 육바라밀을 본격적으로 탄 거예요. 이제 13번 구절이 원래 더 앞에 나온 거예요. 12번보다.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다 보면, 12번, 13번이 12번보다 앞에 있는 건 아닌데, 공부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앞이고요. 13번을 잘 닦으라 하는 게 이제 12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해행발심을 하는 사람은 처음 바르게 믿은 이래, 이게 신성취 발심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진 이래 어떻게 닦느냐? 첫 번째 아승직업, 무수겁이, 무량겁이 꽉 찰 때까지 진역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며, 진역법에 대해 깊은 이해가 현전하며, 눈앞에 이제 진역법이 눈에 보일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요, 눈앞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며, 닦는 바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는 건요, 참나로부터 나온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해행발심이라는 건데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제가 그려드릴게요. 미리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처음 이제 십신 처음 믿어가지고요. 일주보살 될 때까지 만겁이 걸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는 무량겁이죠. 그러면 자,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뭐 닦을까요? 육바라밀만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십주, 십행, 십회향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 십회향이 거의 끝나갈 때쯤을 지금 해행발심이라고 하고요. 일주를 신성치 발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굳이 해행 발심을 왜 넣었을까? 여기 이제 바로 왜냐면 여기서 일지면 일지부터는 그 다른 발심이거든요. 왜 넣었을까 하는 게요. 이 과정의 공부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일지 이후에 뭐 했는지. 일지 이후에 뭐 했을까요? 10주 교학적으로 말하면요. 교학적으로는 10주, 10행, 10회향 닦았어야 돼요. 왜냐면 1주니까 이제 2주부터 닦았겠죠. 2주, 3주, 4주, 5주, 10주. 그 다음에 1행, 2행. 근데 이거는요. 교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재미없게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한목에 닦입니다. 한목에 닦이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신성취 발심 이후로는 어떻게 닦아요? 신성취 발심 이후로는 자, 육바람 10주에서는요. 10주는 이제 지혜를 상징하고요. 이거는 실천이니까 실천 앞에 있어서 먼저 지혜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지혜를 상징해. 여기는 믿음이죠. 봐보세요. 신, 해, 행, 증. 이게 불교 순서거든요. 공부 순서. 처음에 믿었으면 이해를 하고 이해했으면 실천해가지고 회양, 불순물 털어내고 완벽히 증득하면 일지가 돼요. 이게 신의 행정 순서라서 10주는 또 이해를 상징합니다. 제가 괜히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해 행 증득 증득 말씀은 변해 여기는 하나 요건 두 개 예, 증 아시겠죠? 그래서 신해 행증 요 체계로 보면 자 뭘 해야겠어요? 결국은 참나랑 동거하게 되면서 참나를 이해하게 돼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공식이 있다는 거, 육바라밀의 본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보시바라밀을, 지게바라밀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요. 그게 형상을 초월해야 돼요. 왜? 그 닦았지만 닦은 게 없어야 돼요. 대승기신론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통현장자가 새로 주장한 게 아니라 닦되 닦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닦은 바가 형상을 떠나야 된다. 한문으로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닦음 없는 닦음을 해행발심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 이후로 뭐 했는지를 해행발심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신성치 발심, 믿음 때 이렇게 발심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행발심을 내고 사는 건데요. 결국 이게 끝, 이제 이 행이 다 원만해질 때쯤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주 이후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일주 이후는 뭐 했다고요? 네, 뭐에 노력했겠어요? 육바람을 잘하려고 노력했겠죠. 육바람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발심을 얻게 됐냐면요. 자, 진여법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봤어요.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해했어요. 내 안에서 보시를 하라고 해서 보시해봤어요. 내 마음 안에서 청정하게 살으라고 해서 계율을 지켜봤어요. 내 마음 안에서 성내지 마라고 해서 인욕했어요. 내 마음이 나태하지 마라고 해서 정진했어요.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고요해 산란하지 마라고 해서 늘 고요했어요. 내 마음 진여법이 자명하라고 해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했어요. 개념을 늘 선명히 정리하면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내가 한 거예요. 결과물이 얻어졌어요. 내 에고에서 자 보세요. 내 에고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니까 양심이 강건해졌어요. 양심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제 늘 이기는 건 아니지만 욕심을 이길 정도의 힘을 갖게 됐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해행, 이해하고 실천했어요. 그런데 어떤 발심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념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닦은 것 같지만 내가 닦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있는 원만한 부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라고 이해할 때 딱 털어버리죠. 이게 십회향에 해당돼요. 회향을 해버려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느님 덕입니다. 이게 회향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때 스포츠 선수들이 우승하고 아버지 덕이에요. 이게 회향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식 회향이에요. 불교에서도 그걸 회향이라고 그래요. 돌려버려요. 자, 이런 발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열심히 잘 닦으면요. 나중에 이런 발심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여를 다 이해하고 있고 진여대로 살면 육바라밀을 이해하고 있고 육바라밀 실천하고 살면서 내 덕이 아니라 부처님 덕입니다. 라는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이 양반은 해행 발심을 얻은 거예요. 언제 얻느냐? 일주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이런 발심을 하게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한마디로. 일주보살 이후로 어떻게 닦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 그림을 먼저 좀 잡으시라고요. 또 화엄경에서는 10주, 10행, 10회향인데 왜 홍의각당에서는 10신에서 일주 되면 갑자기 바로 일지로 갑니까? 10주, 10행, 10회향은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냥 육바라밀 죽어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육바라밀을 계속 하다 보면 늘 성령의 불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악을 잘 분별하면서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진여 법성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게 모두 참나덕인 줄 하나님 덕인 줄 알 때 이제 거의 그게 일지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일지 직전이 가고 이제 일지부터는 뭔지 아세요? 증발심이라고 그래요. 증득한 발심인데 일지부터는요. 삶이 편해져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필요 없고 뭐만 바라보고 가요? 원래 내 무념이 그렇게 생겼었는 하는 거를 이제 의심 없이 알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일지 이후가 편해집니다. 일지 이후는 증발심은 뭐냐면요. 그냥 진여가 육바라밀 하래. 그리고 그냥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어떤 그 이해하고 실천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 진여를 좀 더 깊게 이해해가는 노력에서 나오는 발심이 아니라 진여랑 이제 선명해진 거예요. 진여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지 이후는요. 증발심이라고 해서 증득한 발심인데 이미 법을 알았어요. 자명하게. 자명하게 알아서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바라밀만 해요. 죽어라. 뭐 다른 거 더 바라지도 않고 육바라밀만 그냥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여가 나한테 육바라밀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고 살아요. 그냥 거들면서 살아요. 계속 선명해진 거예요. 내 안에 진여가 선명히 드러나요.
육바라밀을 그 명령하고 이끌고 가는 지녀로서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내가 더 뭘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 그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지부터는 이제 편해집니다. 그래서 일지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는 이유가 해봐야 돼요. 또 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해보고 진짜 이게 참나가 원하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참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참나한테 다 돌려서 다시 돌려놓고 또 보고 계속 하다가 참나 뜻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그냥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될 단계가 오면 그때부터 일지보살로 들어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정밀한 교학체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한 방에 날리고 몰라로 끝내자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발상일 수도 있어요. 잘 알면 다행인데 이걸 다 한 방에 날리고요. 몰라 하면 다 돼. 참나가 알아서 해준다며. 참나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연구된 게 교학체계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날리면요.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격입니다. 다시 몰라 하다가 야 우리 왜 몰라 했는데 다 안 되지? 육바람이 안 나오지? 다시 시작해요. 원점에서. 그래서 또 열심히 이론 체계를 만들어가면 이렇게 디승기신론 화엄경이 나오는 거예요. 원시시대로 다시 리셋시킬 생각 아니시면 이런 친절한 그 길안내를 다 무시하고 처음 걷는 것처럼 인류가 몰라하고 생으로 처음 진리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기분으로 다시 출발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여행기가 참나의 세계 여행기가 지금 그득한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읽고 나 몰라만 하면서 내가 직접 체험할래? 라고 하면요. 정말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전대 사람들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안 믿겠다 하는 건데 그 말에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나중에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큰 흐름을 보시라고요. 신성치, 믿음이 성취된 뒤에 해행을 닦아서 발심이 되는 게 있어요. 해행을 닦다 보면 이런 발심이 돼요. 해행 발심이라는 거는 아 이런 발심. 아까 무슨 발심을 한 거죠? 이 발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닦다 보니까 아 진여의 법성이 내 안에서 무욕하라고 하니 내가 보시바라밀을 닦아야겠군 하는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진여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니 이런 걸 해야겠군. 이 경지까지 가면 이제 일지가 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나가 이렇게 요구하니 내가 이렇게 닦아야겠군. 그러다가 이제 진여를 증득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내 안에서 진여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서툰 걸음이지만 열심히 따라가기 시작하면 바쁩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불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지에 갑니다. 대략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이 설명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대승기 신론의 이 설명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미리 이 얘기를 해준 게 육바라밀이 우리를 안에서 이끌고 있다. 이게요. 이부전 때문에 대승불교가요. 유교랑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교도 똑같아요. 조선 500년간 연구한 성리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니지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니지를 거들어서 구현만 해주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책임을 다한 거다.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치가 진리가 우리를 이끌 때 사랑을 표현하고 내 안의 본성이 정의로워라고 할 때 정의를 구현하고 지혜로워라 할 때 십이지심을 구현하고 겸손하라 할 때 그 사양지심, 공경지심을 다 구현하면 밖으로 사랑하라고 할 때 측은지심을 다 구현하고 밖으로 이렇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것처럼 양심을 다 구현하고 나면 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본성이 현상계에 완전히 구현된다는 이게 선비가 해야 될 그 평생 사업이죠. 요거랑 대승불교는요 그대로 하나라는 걸 입증할 부분이 방금 얘기한 그 구절입니다. 대승기신은 요 구절이 왜 다른 경전에 이렇게 자세히 안 돼 있어요. 육바람을 닦는 법 설명이요 다른 데 자세히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시를 해라 지계를 해라 이런 말은 많은데 왜 해야 되는지 이치를 얘기 안 해줘요. 대승기 신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여의 법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순응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무욕하라고 명령하시니 순응하여 무욕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성내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내가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로우라고 명령하시니 내가 정의롭고 여섯 가지만 딱 지키면 황금률이 구현돼 버립니다. 그럼 이게 성령법이고 양심법이고 진여법이죠. 인류가 발견해낸 진여법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제시하는 게 지혜로워라, 정의로워라, 절제하라, 그 용기를 가져라.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덕목이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랑이 빠졌죠. 거기에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랑하라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 보태서 칠덕이 돼요. 천주교의 칠덕이 그 앞에 네 덕은 플라톤에서 가져온 겁니다. 뒤에 그 믿음, 소망, 사랑, 삼덕을 보태서 일곱 가지 덕으로 완성시켜요, 기독교에서. 결국 서양 철학과 기독교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서양 최고의 덕목이 결국 사랑, 정의, 절제, 지혜, 용기 이거예요, 핵심이. 이게 다 서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왜냐? 사람 마음이 둘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텅 빈 무념을 가지고 탐색해봤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게 육바라밀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말만은 못 믿잖아요. 이건 불교 주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불교랑 유교교랑 서양철학, 기독교 다 합쳐봤는데 육바라밀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마저도 온유하고 사랑, 겸손하고 예절, 인내하고 인욕. 예절과 인욕이 원래 하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 나옵니다. 각각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네, 그래서 그런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찾아보시라고요. 일단 참나랑 만나세요. 그 참나 안에 양심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일주 된 뒤에 찾지려 마시고 교학 이론상은 일주 된 뒤에 본격적으로 찾으라고 나오지만 제 얘기는 지금부터 바로 찾으라고. 왜? 지금은 없겠어요? 견성 안 해도 나오는데 견성하면 더 잘 나와야죠. 그러니까 참나 체험하고 양심 분석할 줄 알면 신사만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죠. 훌륭한 보살이고 훌륭한 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질은 갖춘 거예요. 그거를 더 노련하게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더 지속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고. 다 이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시 이제 원위치 와서 3페이지에 3조 승찬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거랑 뒤에 초발심 거기까지 읽고 끝내겠네요. 3조 승찬 대사 6조 해능 극해 통해서 이제 3조죠. 6조는 여섯 번째 조사고 세 번째 조사이신 달마를 시작으로 해서 세 번째 조사이신 승찬 조사께서는 신신명, 믿는 마음에 대한 그 새겨둬야 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선문답에서도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지도는 무난하니 우리말로요. 지도는 아니 우리말이 아니죠. 한문만 읽을 때 지도는 무난하니 유혐 간택이라 요 앞에 네 구절만 갖고도 많이 인용되고요. 선문답에서 그 전체가 통으로도 많이 인용되고요. 단막 증에면 통연 명백이라. 뭔 말이냐면요.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려울 게 없으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좋다 싫다 따지지만 마라. 다만 좋고 싫음만 없다면 통연명백, 확 트여가지고 참나가 드러날 것이다. 여기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견성하는데 이 구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고승들이 이거 풀이한 걸 제가 쭉 찾아봤더니 신신명 번역본들을 찾아봤더니 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싫어하면 된다. 이게 다예요. 이 말에 조금 더 보태면 안 돼요. 이 말이 다예요. 이 말만 하면 바로 견성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몰라 하면 견성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좋다 싫다를 몰라 해버리면 바로 지극한 도 참나자리다. 근데 여기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고승이라는 분들이 딱 줄을 달아놓고는 말처럼 쉽지는 않느니라 이렇게. 그럼 망쳐버린 거예요. 누가 달았냐? 성철 스님이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 달아버리면 죽어버려요. 원말까지 죽어버려요.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간택을 싫어할 뿐이다. 그런데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으니라. 이래 버리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왜? 여기다 한마디도 보태면 안 돼요.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만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그대로 불성을 드러납니다. 이 쉬운 말을 망쳐버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보다 더 설명 잘해놓은 말이 없는데 이 말도 망쳐버리면 견성자가 안 나오죠. 자, 믿는 마음은 또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중간쯤에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아는 분들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나 밖에 부처님 하느님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래 하느님이고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거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알면서 오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쪼개지면 안 돼요. 둘이 아님이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하고 믿고 맡겨라 하는 그런 그 대행스님 가르침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인공은 괜찮고 하느님은 안 되느냐 막 이렇게. 대행스님 쪽 가서 물어보면은 거기는 막 주인공만 된다 이런 말 많이 한다.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둘이고 주인공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하나 아니냐. 아니에요. 그 둘 다 둘이면서 하나예요.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인공 반말로 하면은 둘이 아니고 존댓말로 하면 둘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해도 내가 본래 하느님인지 알고 말하면 둘이 아닌 거고요. 주인공 너가 해 해도 너라고 해, 뭐 되게 친한 사이처럼 굴어도요 모르면 둘인 거예요. 주인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 하는 건 둘이에요. 자, 뭔 말이냐? 둘이냐 아니냐는 그 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났느냐, 지금 불성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다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를 안 따짐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참나가 훤히 드러난 상태를 지금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글 제목이 믿는 마음에 대한 새김이잖아요. 신신명. 믿는 마음 설명하면서 첫 구절에 바로 믿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따지지 않는 마음. 그게 믿는 마음이고 그게 지극한 도다. 믿음이 꽉 차면 견성이다 하는 이 신성치 발심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일주보살은요, 신성치, 믿음이 성취된 경지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믿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둘이 아닌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참나랑 나랑 둘이 아니어야 돼요. 부처님이 밖에 있고 내가 믿고 있으면 에고는 영원히 지금 부처님하고 떨어진 상태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서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는 경지 안 돼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안에서 신성을 만날 때, 내 안에서 불성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딱 끊어지고 과거, 미래, 현재가 없어야 믿음이에요. 완전히 그 자리랑 나랑 둘이 아니게 돼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하나 된 사이, 신뢰하는 사이, 소통하는 사이죠. 자,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신신명이란 제목부터가요. 화엄경적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저 믿음이 꽉 차서 일주보살 되는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 꽉 찬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부처를 찾아서 부처랑 나랑 둘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이미 얻어서 일주보살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는요.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면서 육바라밀을 더 닦을 뿐. 그러니까 실제로 육바라밀을 더 이해하고 닦고 실천하고 해도 원래 이미 나는 이미 원래 부처였던 거예요. 원래 부처인데, 예. 원래 재벌 2세인데 그냥 경영 수업 받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잘하려고. 어차피 내 거고요, 이 회사는. 이런 마음. 원래 재벌 2세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부처님의 내가 지금 계승자인 거예요. 나도 이미 부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품위 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부처로서. 불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해요. 내가 재벌집 자식인지 모르고 살다가 재벌집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미 나는 계승자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가정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미 내가 그 집 자녀란 거 알았을 때 이미 나는 그 재벌인 거죠. 이미 재벌인데 아직 아닌 거죠.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논리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왜? 하는 짓거리가 엉망이거든요.
딱 같은 논리가 신기하게 모든 그 영성의 그 공부에 그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여러분 이 에고의 근원에는요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신이에요. 그런데 아직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고 고집쟁이고 뭔가 진리랑 안 통해 있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신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아닌데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전 아닌데요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되게 오묘한 얘기를 너무 지당하게 이해하시는 날 그냥 이렇게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이게 별게 아닌 얘기가 되고 그런 거지가 되실 때 상식이 될 때 여러분 영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주보살이 돼요. 그냥 그런 거죠. 뭐 참나 내 안에 신 너 부처야 알아. 그런지 꽤 됐어. 그러면 뭐 재미없잖아요. 너 그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거 알아. 근데 왜 괴로워해? 아니 무슨 일체의 참나 작용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못 이기죠. 그래. 아니 나 참나의 작용인데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 넌 밥 먹으면 배 안 부르냐?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확찰되어 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일주보살 경지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공복공 알고 참나랑 안 끊어지니 살맛 나거든요. 그냥 더 위를 안 올려다보면 살맛 나요. 여러분 등산 갈 때 맨 앞에 봉우리 올라간 뒤에 기분 나죠. 막 죽이죠. 근데 뒤를 안 보게 되죠. 돌아보면은 갈 길이 또 구말리거든요. 딱 지금 봉우리 올라선 기분을 누리고 싶으신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좀 거기 지겨운 분들은 이제 여기에 만족을 못하죠. 올라가죠. 처음에는 그 봉우리 성취감, 올라간 성취감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게 처음 일주 되신 분들이 난리 나요. 확철되어 했다고 난리 나고. 오도성 막 문을 막 박차고 오도성을 읊고 쇼를 하다가 나중에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조용히. 왜 이제 진짜 고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막 첩첩산중이고. 첩첩산중 올라가요. 원래 법신 향상사라는 건요. 법신이 계속 닦이는 그 길이 그 길을 걷는 분들은요. 주장자 하나 메고 첩첩산중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냥 왜 안주하고 있는 마음이 이미 사심이거든요. 그 마음도 날려버리고 가면 여러분 이 말만 드려도 돼요. 육바람 일리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참나 일주보살 돼서 자 일주보살 돼서 참나랑 동거하시게 되면요 참나 뜻대로만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면 원래 눈 밝은 사람은 육바람이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참나 뜻대로만 산다는 걸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확철대오해서 참나랑 동거하죠. 그런데 다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나 뜻대로 안 살아요. 에고 뜻대로 살고 있지. 습기대로 살고 있어요. 참나 뜻대로 안 살아요. 참나 뜻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리가 없어요. 참나가 그렇게 견성 하나 해가지고 거기 안주하라고 시켰을 리가 없어요. 그게 장하다 하는 건 자기 에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노 돈수니까 더 닦으면 안 돼. 다 자기 에고예요. 참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참나는 쉬지 않는 자리고 정진하는 자리고 끝없이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내면에서 외쳤을 건데요. 중생 한 명의 아픔이라도 네 아픔처럼 느끼라고 외쳤을 텐데 그걸 다 외면하고 버티고 계시면서 나는 확철되어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진짜 참나 뜻인지 에고 뜻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까 그 경지에서 그렇게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 분석을 강조한 이유가 양심 분석 해버리면 다 털립니다. 다 나와요. 이게 에고의 소리인지 참나의 소리인지. 처음에 분석이 서툴러서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참나 만나실 줄 알고 양심 분석 하실 줄 알면 여러분은요. 큰 보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만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참나 뜻대로 하라 이게 다예요. 봉호 선생님, 제 선생님 봉호 선생님은요. 단학을 강조하신 분이지만 그분도 결국은 이 참나 찾으란 얘기고 참나 찾아서 어떻게 살까요? 신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기는 알잖아요. 찜찜한지 자명한지. 너를 속이지 마라. 이게 다예요. 내가 이거 이 얘기 듣고 이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대학 중용에서 온 말이더만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신법이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게 바리새파들한테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니네 속을 속이지 마라.
가식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선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부터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양심 어기면서 겉으로만 양심적인 척하는 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짓이죠. 대학 중용에는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시작 부분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라. 남이 아무도 모르는 그 속마음을 잘 지켜라. 이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 양심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나 만나서 양심 지키면 끝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무슨 일이 있으시건 몰라를 통해서 참나를 꼭 만나세요. 자꾸 접속하세요. 찰나에도 좋으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하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참나랑 만나서 여러분 정신이 깨어났을 때 그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기운 가시게 하지 마시고 그때 양심 분석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양심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몰라 잘하시고 양심 속이지 않으시면 끝이에요. 도 닦는 데. 단전호흡은 이때 그 보약 먹는 거랑 같아요. 보약 먹어가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체력 받쳐줍니다. 여기 공부의 삼박자예요. 정신적인 체력을 받쳐줘요. 여기 공부의 삼박자예요. 뭐 에너지체 배양 이런 건 다 다음 얘기예요. 정신적 체력 받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거나 양심 분석하는 게 다 에너지가 쓰거든요. 그때 힘쓰라고 에너지 대주는 게 단전호흡입니다. 요 세 개가 다예요. 신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신선되는 걸 말릴 순 없죠. 그런데 신선되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신선돼버렸는데. 아유,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럴 건 아닌데. 신선되려고 그걸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그 대충 오늘 핵심적인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또 대승보살의 길을 밝히다 할 때는 제가 우리 학당 교육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나오는 법 그리고 그 이제 대승불교, 기독교, 유교가 어떻게 하나로 아우러지면서 이 보살이 나오고 군자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서 대승불교 위주로 하되 그 90 단계 가면요 제가 유교를 많이 증거로 드릴 거예요. 일지보살 될 때는요 유교가 짱이에요. 유교는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 원리 박혀 있다는 것만 시작부터 연구하는데요. 불교가요 아공 복공을 연구해서 90으로 가는 교육 체계를 갖고 있다면 유교는요 곧장 다이렉트로 90으로 갑니다. 90을 공부하다가 아공 복공을 깨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교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이니에이지예요. 끝까지 이니에이지예요. 불교는요 공안이 어쩌니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육바라밀로 가죠. 결국은 다 하나로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불교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 가면 유교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 미리 드리고 이게 그대로 홍익학당의 교과 과정이다. 교육 과정이다.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